할렐루야. 뉴웨이브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토요일 밤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으로 씨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리즈로 매일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 주위에 있는 매일 성경의 말씀의 하나를 골라서 우리가 이 뉴 웨이브 50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통일된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는 그 풍성함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는 목회자 하나의 어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오늘 여기 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이 제자를 만든다. 여러분 이걸 읽을 때 근데 좀 저는 여러분들 이 제목을 읽을 때 좀 다르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혹시 여러분 그 영화 킹스맨을 보신 적이 있나요? 킹스맨 그 이제 영국 영화인데 약간 007 비슷한 영화죠. 그래서 그 주인공 에그시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되게 멋진 영국 신사와 같은 콜린 퍼스가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제 문을 잠그면서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 우산을 딱 들고 가면서 이제 딱 잠그면서 뭐라고 말하죠? Manners make me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겠지만 유명한 대사지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예의 그것은 사실 단순히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중심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매너가 드러낸다는 것인데 그래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의미처럼 또 우리나라에도 좀 비슷한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에 맞는 걸맞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섬김이 제자를 만든다. 여러분 이것을 마치 그 킹스맨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섬김이 탁탁 제자를 탁탁 만든다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실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오늘 30절의 말씀 제가 이거 올려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30절의 말씀 혹시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오늘 예수님이 좀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지나서 지금 사실은 예루살렘이란 곳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 때에 그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죠. 어떻게 이 제자들이 시작하게 되는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는지 하는 그 장소를 지나시면서 근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겠다라는 뜻이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자 하고 고침을 받고자 할 때 예수님은 다른 곳보다도 정말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제자들이다. 제자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곳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성공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초점은 이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따라가는 그 제자. 그런데 그 제자의 모습 중에 오늘 마가복음은 무엇을 확실하게 드러내냐 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은 바로 섬김입니다. 자신의 건강, 생명, 자신의 은사, 자신의 재물, 자신의 시간을 써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섬김이라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너는 누군가를,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진짜 최고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1등이 되고 싶다면 너는 꼴찌가 되어서, 꼴등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종, 모든 사람의 섬기는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섬김이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섬김이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고 계세요? 아마 오늘 이 토요일날 예배까지 나온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섬기는 일이 굉장히 두렵고 힘들지만 어렵게 용기 내어서 또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교회에 살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굉장히 많이 봉사하고 섬겨 왔었는데 문제는 그 섬김을 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섬김을 잘 못하고 있었다.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었구나를 굉장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교회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은 초신자, 새신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뭐 새벽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뭐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교회를 욕먹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리들을 또 우리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어떻게 나의 이 열심이, 나의 섬김이 어떻게 재앙이 될 수 있을까? 고통스럽게 그것을 알게 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오랜만에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하면 정말 누구보다도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섬기는 지체였습니다.
정말 탑 리더십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가 오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점점 힘들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점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예배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 섬기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상황에 이르렀던 거죠. 그러다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서 그 자리를 내려놓았는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고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하다 보니까 너무 느끼는 것은 회사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조차도 지키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 핑계 상황으로 예배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하더니만 나는 당연히 예배 자리는 잘 지키고 예배를 내가 빠진 날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간이 혹시 그런 두려움이 느껴졌던 적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섬기는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나의 신앙은 과연 괜찮을까? 내가 그 섬기는 자리에서 빠져나서 그냥 나라는 그 사람 덩그라니 그 한 사람이 던져졌을 때 온전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제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사실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가려져 있었구나. 그 큰 섬김 가운데 나의 신앙이 포장되어져 있었구나. 부풀려져 있었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통스러운 섬김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란 말씀을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멱살을 잡고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이러시냐고 했을 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또 읽어보면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문제는 제자들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함께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가고 있는 거고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고요. 여러분 동상 이몽이란 말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뭐 프로그램을 보면 알겠지만 같은 침상에 누워있지만 꿈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봉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섬김은 이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을 꿈꾸고 있는 섬김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 청년부 교육자들이 최근에 리트리스를 갔거든요. 어디였지? 홍천, 네, 홍천. 비발드 파크 뭐 그 뭐야 그 근처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냥 끌려갔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타렉스에 이제 내려보니까 하여튼 뭐 비발드 파크 막 이런 보이는데 근데 눈은 없어요. 스키도 못 타. 지금 왜 이 시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갔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교육자들과 나누고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제 목사님이 고기를 굽는 실력을 제가 감탄하면서 하여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요즘 트렌드가 뭐 이런 게임을 한다 해서 뭐 텐텐 오락실 어플을 깔아가지고 보니까 술 먹을 때 하는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뭐 카스 뚜껑이 나오는 걸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걸 하는데 이제 바보 라이어 게임이라는 걸 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비슷한 주제를 주고 똑같은 단어를 주는데 한 사람만 다른 단어를 주는데 그 사람이 다른 단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해되셨나요? 술자리 많이 가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임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잘못된 단어를 받았는지 찾는 거였는데 그 주제가 이제 국가였어요. 제 걸 딱 봤는데 베트남인 거예요, 베트남.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기 주위에는 요즘에 이런 곳으로 여행을 많이 가더라. 그치, 베트남 다낭 뭐 이런 데 막 여행 가는 거 막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엄청용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베이비 복스 알아요? 옛날 걸그룹 베이비 복스가 여기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언어 유희라고 생각했어요. 베트남 베이비 복스. 아, 이런 머리를 굴렸구만. 저는 당연히 베트남, 역시 우리 지금 베트남이다.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 찾아내려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뭐 이제 제가 또 베트남 쌀국수, 뭐 베트남 간판, 뭐 이런 누가 한테 간판에도 요즘에 보인다 하고, 그리고 저는 베트남 쌀국수 뭐 이런 요리, 이 나라 요리가 맛있지 않나, 난 이런 요리를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뭐 아 맞다 맞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열심히 이제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좀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는 조성민 목사님이 저는 분명히 라이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무슨 답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질문이 하는데 이제 누군가 뭐 코끼리 이야기라고, 베트남에 코끼리가 있을 수 있겠지. 여러분 무슨 나라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네? 이제 여기는 아주 큰 나라이다. 뭐 큰 나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클 태자를 써가지고 하여튼 그런 유의적인 의미에서 저는 그건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오직 조성민 목사님이 라이어다. 충하시겠습니다. 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베트남,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졌던 거죠. 목사님한테. 아니 베트남 여러분 혹시 알지만 군대에서는 이제 정신교육할 때 월남전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혹시 이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하니까 아니 없다 하면서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이 양말이 거짓말하고 있구만 하면서 이제 막 했는데 갑자기 눈빛이 저한테 갑자기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당황하면서 그제서야 제가 잘못된 바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두 다 태국이었는데 저 혼자 베트남이었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제가 이 일을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모두가 베트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굉장히 경고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끝이 아까 말했던 그 청년처럼 내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섬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착각 두 가지를 여러분 지적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의 자리가 제자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위치, 역할이 제자가 되게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위치와 자리는 힘이 있어요.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자리 힘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찬양 그 자리는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수많은 영향력을 주는 셀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있는 위치가 팔로워 숫자가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면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그들이 쟁론하고 싸웠던 이유는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고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 될 거냐, 그러면 제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이잖아요. 목사는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신대원 졸업했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목사일까요? 그 자리에 있다고 그게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심방하고 만지고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낼 때에, 그러니까 섬김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의 섬김을 할 때 목사가 되는 거죠. 내가 목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섬김을 할 때 진짜 목사가 된다고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게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그 위험성에 노출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3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가버나움을 들러서 그 안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더 긴밀하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너희가 진짜 제자인지를 확인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걸어온 동안에 대화를 나눴던 건 분명히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야? 너희가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로 대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니까 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끄럽기 때문이죠. 왜요? 34절에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공헌을 하고 있어서, 누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냐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내가 더 큰 역할을 받아야 돼,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앉아야 돼, 이런 것으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더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줘야 돼, 그런 대접을 받아야 돼. 어떤 자리에 꽤 차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그들이 싸웠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 무엇을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섬길 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 공동체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때 진짜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내가 찬양팀에 서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정말 주님을 높이고 그분은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섬길 때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착각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섬김의 목적이 틀릴 때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섬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섬김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이 제자들의 착각은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로, 내가 더 잘난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중심이 내가 강화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대화를 하시기 전에 먼저 뭘 예고하셨죠?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하러 간다고요? 죽으러 간다고요. 여러분 섬김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내가 죽는 것이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나는 죽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너무나도 죽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배우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라 섬김을 어떤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 섬김을 통해서 나의 자기 개발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나의 은사를 찾게 되고 너의 꿈을 찾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성공하고 잘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뜨겁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봉착하는 거죠. 내가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 그 섬김이 하나도 의미 없다고 여겨집니다. 순식간에 그 섬김의 자리를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 자기 중심성, 내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챙길까?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섬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저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튜브에 조회수가 빡빡빡 올라가서 내 이름의 인지도가 나중에 알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곳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섬김에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내가 내 안에 죄된 것을 죽이고 이 공동체 안에 죄악된 것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가 십자가 안에 죽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내가 더 살아나고 내가 영광 받는 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 섬김은 오히려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제자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많이 축적됐겠죠. 확신반, 새가족반, 성장반 많이 지나면 제자반도 많이 지나가면서 너무 내가 생각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이 제자반을 오는 지체들은 너무 참 진짜 감사해야겠다. 진짜 이런 나를 만난 것에 대해서 야, 진짜 나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 만났다면 그래서 막 하면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막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책을 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좀 이런 청년들의 양육 체계를 정리하는 그래서 일타 강사처럼 막 이렇게 쓰임 받는 거 아니야? 막 여러 가지 그 가운데서 막 제자반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차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이걸 내 스펙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제자반에 온 그 영혼들이 진짜 제자가 되는데 관심은 없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보여서 나의 어떤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 자리에 섬기고 계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3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끌어안으시고 그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누구를 또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바로
가장 성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장 연약한 자, 돌볼 필요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를 예수님이 먼저 섬기시면서 가장 낮은 자를 먼저 섬겨주시면서 이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섬기고 계십니까? 왜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안에서 깨어지고 사랑을 모르는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인정받고 더 사람들한테 관심이 되어지고 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이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섬김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열심히 섬겨봤던 그 결과 끝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바보스러웠거든요. 혼자 베트남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태도와 섬김의 목적은 다른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나중에는 그 섬김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내 인생을 그냥 쓸모없이 그냥 허비한 것이라고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섬김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섬길 때 잘 섬겨야 되는데요, 정말 그거 섬김을 통해서 내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 되어야 하고, 정말 그 섬김의 위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 자체를 바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잘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그 일은 저는 너무나도 가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성 많은 우리가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 섬김 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돌이켜보니까 저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지,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달려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현장 가운데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섬기다 보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한성교회에서 청년들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에도 저는 그냥 제가 청년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재정을 투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섬기다 보니까, 섬기라고 하셔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섬기라고 하셔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혼부부를 섬길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저 멀리 인천 검단동 쪽인가 하여튼 그쪽에 하여튼 신방을 하고 밤이 늦었어요. 거의 한 12시 집에 돌아오는데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신혼부부 집에서 3시간 동안 함께 나누고 식사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오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차를 타고 오면서 제 마음이 너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보람차고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정말 막 밀려오는 감동이, 내일이 또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죠? 피곤합니다. 그러나 기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때로는 알 수 없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내 자리 가운데 잘못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섬겨야만 해요. 진짜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된다고요. 섬기지 않는데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섬기는 것은 그 의미 없더라. 섬겼다면 교회 떠나더라. 그런 잘못된 말 하지 마세요. 섬김을 통해서만 꼭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섬김이 제자를 만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할 텐데요. 왜 내가 섬김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 내가 이 섬김 가운데 벅찬과 그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겼을까? 섬김의 목적을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죄인 된 나의 죄성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억합니다. 제가 한성교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인터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자리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청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고. 그 말이 참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럼요, 제가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청년들 위해서 죽으면 자기가 가족들하고 다 책임지겠대요. 무슨 말이지? 이제야 참 뭔가 느끼는데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섬기십시오. 섬김의 역할을 하는데 매몰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얻는데 매몰되지 마시고 자리로 영향을 주려 하지 말고 섬기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었고 섬기다 보니까 내가 진짜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을 할 때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 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위에 살며 주위에 죽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위에 살며 주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이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우리 고백.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오다 주위의 살면 주위의 살면 주위의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고 이 위에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안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세워지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진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왔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십일조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리더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해주셔야죠. 여러분 거래하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다는 말이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주님만을 섬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너희들은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부흥을 달라는 고백은요 여러분 부흥은 내가 강해지고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은 하나님 빨리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부흥하게 해달라는 고백이에요 내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영광만 구하십시오 나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느냐 내가 살아져야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답기를, 예수답기를 진심으로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분은 풍성한 긍휼을, 풍성한 긍휼,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분을 닮기를 원한다면 내 안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의 죄된 본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그것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섬김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내가 높아지길 원했고 내가 한 자리를 꿰차기를 원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를 바랬던 내 중심적인 죄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의 죄된 본성을 다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닮아간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섬김의 끝에 후회스럽고 무기력하고 공허한 그러한 비극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아가자니 주를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섬김의 끝에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참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섬김으로 탈진하고 지친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섬김의 끝이 너무나도 하나님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했는데 하나님 뭐가 남았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의 그 섬김을 받았다고, 내가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긴다고, 네가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나를 닮아가는 그 일을 가운데 힘써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정말 진짜 제자를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섬김은 우리는 천국 가서도 계속해야 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음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나에게 생명 주신 그것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 주를 위해 다 내어놓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제자 되기를 구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섬김 때문에 흩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 일이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일이 진짜 섬김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두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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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길을, 예수 보기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이 그 섬김에 속해서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하는 자들, 하나님 내가 하는 것 같던 그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해 하시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활동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일어서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정말 주님 앞에 거하며 예배할 때에 내 모든 것을 정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십자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정말 죽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아멘.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처음부터 더 고백할까요?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아멘 주의 만 날 위해 맡기셨으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가운데 따라오라는 것은 우리를 진짜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섬기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기만 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하며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섬김의 자리를 따라서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온전히 정말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하나님 그 십자가 가운데 나를 못 박아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죽고 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섬기다가 내가 산산이 다 찢겨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고 공허함이 밀려올까봐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든 챙겨보려고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내가 높아져서 내가 잘되어서 성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았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모든 것을 못 받고 주님의 그 은혜와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에 오늘 순종하며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는 인생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내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오늘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풍족하게 넘치도록 더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 이 원리를 기억하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많은 자들이 섬기다가 탈진하고 쓰러져 있고 여러 가지 마음속에 병이 생겼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섬김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그 섬김이 절대로 허망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내가 섬겼던 그 자리 때문에 내 신앙이 견지되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섬김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섬김 가운데 오직 주 예수를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섬김의 본이 되어주시고 정말 그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섬김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큰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죽고 예수로 닮아가고 예수로 살기 위해 결단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